Who are you? 너 누구야?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온 거야? 에? Come on, tell me. 아이씨. 아이 사람 말이야. 저기, 어, 제가 나 지금 학회 논문 쓰는 거 하고 무지 바쁘거든? 그러니까 저 김밥 좀 사다 줄래요? 자, 부탁. 예. 저기, 선생님. 어, 왜? 저기, 이거요. 이게 뭐예요? 사표인데요. 에? 아니, 이걸 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요. 선생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세요? 아니, 내가 뭘. 저기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반말하시는 것도 전 참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최강 최강 부르시는 것도 너무나 몰상식하고 직업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뭘. 그리고 저희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직업인들이지 이렇게 잔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저기 김밥 사오라고 해서 화났어요? 김밥뿐이에요? 어제는 세탁소에서 옷도 찾아오라고 하셨잖아요. 전에 이 병원에 어떤 간호사가 있어서 송대푼 선생님 버릇을 이렇게 잘못 들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예? 버릇이요? 전 이런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봐요. 이봐요! 아, 나 참. 아따가, 야야야. 이거, 이렇게 한 거 맞냐? 에이, 누님은 좀 잘하셔야죠.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거야? 좀 잘하세요. 얘는 도와주듯이 비야, 어? 제대로 해가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아니, 니들 뭐 하니? 어머님. 아니, 미풍이면 독서실 간다더니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갑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잘 또 대학 가겠다, 인사가. 저 다녀오겠습니다. 너 엄마가 한 번만 더 바느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다녀왔습니다. 어? 너 또 술 마셨니? 네, 조금. 너 요새 왜 그러니? 어? 왜 컬핏하면 술 먹고 돌아, 인서가? 엄마 속상하게? 그냥 좀 마셨습니다. 아니, 왜? 있어요. 아휴. 아, 은지씨, 그만 좀 해요. 헌풍씨랑 말하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아, 정말 은지씨 이러실 거예요? 아니, 니들은 또 왜 싸우니? 어? 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른들 계시는데 소리 내서 싸워? 조용히 안 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어? 어쩜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속을 썩이니? 어? 대풍이 너희들 자식 조용히 안 해? 술 먹고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지금 너 혼자 사는 집이야? 그리고 하나 엄마 미라이 니들도 앞으로 한 번만 더 공부하는 애 붙잡고 놀아봐. 그냥 당장 내 쫓아보면 되겠다. 알았어? 애비야. 예, 아버님. 애비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저 그게 자식들 때문에 거그적거리고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아버님. 또 시작했군. 또 시작했어. 저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하나와 하나 엄마를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그, 저희 집이 그 하나와 하나 엄마 때문에 방이 부족해서 미풍이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자고, 진도국에 한 곳에서 공부할 데가 없는 관계로,
애들 엄마가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네. 아, 그렇다고 그 어린 것들을 어디로 내보내? 그래도 뭐 어차피 남인데요. 뭐야? 남? 너 지금 남이라고 했냐? 예예, 그 남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서산꽃게 그 조카를 고향으로 내려보내면 어떨까요? 집이 좁습니다, 아버님. 쟤도 그냥 놔둬. 아, 그건 뭐냐, 그 오디션인가 하는 거. 그거 맨날 떨어져서 팡팡 울어대는 거. 보기 안쓰럽지도 않냐? 어? 언젠가는 꿈을 이루겠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봐주자. 서산꽃게 걔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저, 그럼 아버님, 진풍이나 대풍이를 내보내면 어떨까요? 아, 그런데 강가를 가야 내보내지. 아, 지 양말장 하나도 못 빨아 쓴 놈들을 어떻게 내보내? 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지 내외가 분가를 하면 어떨까요, 아버님? 응? 그럼 나는? 나는 애미 없이 못 산다. 아, 그것도 참 그렇네요. 그럼 누구를 내면 될까요? 아, 집은 좁고 미풍은 공부를 못하고 하나와 하나 엄마는 불쌍하고 서산꽃게 조카는 언젠가 꿈을 이룰 것인데.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시바람도 불어와. 누구냐? 이렇게 악을 쓰고 노래 부르는 자가 이 김간호사를 보내고 혼자 남은 대풍이라고 사려됩니다. 아이고, 심한 녀석. 근데 아버님, 이 대목에서 제가 내보낼 만한 악어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구? 바로. 내가 용서할 줄 알아요? 아, 복수 씨랑 아무도 없다니까요. 시끄러워요. 안 돼야. 나는 손주배 누나가 너무 이뻐. 너나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끝없이. 지금 대풍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아니, 대풍이는 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해. 아마 이 금방 멈출 노랫발이 아닙니다, 아버지. 왜? 아이, 요즘 그냥 툭 하면 술만 마시고 들어오고 어린 재수자들 주태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예? 무슨 김가루도 보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 아버님, 그래서 제가 말인데요. 아, 그래도 나 싫어. 난 절대로 손주 며느리 못 보내. 아버지, 저, 귀 좀 잠깐만. 아니, 이쪽은 잘 안 들리시지 않습니까? 네. 저, 아버님, 뭐 증손주 보고 싶으시죠? 해야 당연하지.